네, 저도 대본이었던 것 같은데요. 다시 드라마를 하게 된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드라마를 봤자마자 뭔가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하얗고 길고 예뻤어요. 그리고 말투가 워낙에 되게 매력 있는 말투라가지고 저도 종석 씨를 이번 드라마 하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하얗고 길고 멋있었어요. 저희가 좀 그 스킨십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자자 많아요.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무뎌지는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. 정말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중에서 키스씬이 제일 많았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역대급 키스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벌써 질렸어요? 우리 최근간 절친인데요, 우빈 씨가 공교롭게도 동시간대에 방송을 하게 돼서 사실 저희는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이 들 만큼 거의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도 그냥 잘 되는 사람이 밥 한번 사자 그 정도로 네, 얘기를 주고받고 서로 파이팅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.